자, 그러면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. 그렇습니다. 자, 유튜브에서 부자되자님께서, 아, 이분 항상 저녁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. 네. 네, 남이따에서 항상 보거든요. 어허. 자, 이건창호 앵커님, TMC. 4만 5천 원에 비중은 10%입니다. 자, 4만 5천 원에 사셨으니까 오늘 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손실을 많이 줄였다 정도가 되겠고, 종목도 사신 이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, 참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차트를 또 보고 있는데요. 아까 봤던 것 같아요. 고생하신 만큼, 예. 아, 단기, 중기, 여기 장기는 없네요. 아, 1년 동안 가져갈 생각은 없으신 거 봐요. 자, 진단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애틋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TMC입니다. 4만 5천 원인데요. 우선 매수가까지 도달할지, 그리고 목표가 얼마나 보는 게 좋을까요? 아우, 두통 생겨. 두통. 4만 5천 원이면 이쪽 어디면. 근데 도대체 어디서 샀을까요, 이분? 여기는 4만 7천 원대지 않습니까? 4만 5천 원대로 온 것은 여기란 말이에요, 여기. 그러면 내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알죠? 신규 주식이 1개월, 2개월, 3개월, 4개월, 5개월, 6개월 타이밍에 샀고, 신규 주식은 3개월, 6개월, 1년 6개월 보호 예수. 이거 이제 이토마토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? 그 이제 6개월짜리 물량이 나오면서 쏟아졌을 때 1, 2, 3, 4, 5 이렇게 빠졌을 때 이쪽 어디? 여기도 10월 말 11월 달.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, 나를 지켜보고 내 방송을 계속 보면, 무슨 말인지 모르면 현금 있으면 주식 사라는 얘기요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 샀으면 먹고 나오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 작년 올 1월 19일이니까 1년 보유예수는 내년 1월 19일 날 나올 거 아니에요. 아마 한 100여만 주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섹터 자체가 반도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가면 일단 팔아야 돼요. 시청자분, 좀 흔들리기를 좀 바라면 좋겠는데, 뭐 3만 8천 원 언저리 안 밀리면 사지 말고요. 추가 매수해서 4만 5천 원대 가면 팔면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. 그 만약에 아우 나 무서워서 싫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4만 5천 원대까지는 갈 거거든요. 그러면 1월달 이전에 올라가면 여기서 절반.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내가 봤을 때는 4만 7천 원대까지는 나오는데, 4만 7천 원대 팔려고 끝까지 가다가 매수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흐르면 좀 기분 안 좋으니까 일단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5백원 사이를 잘 보면서 1월달 1월 19일 이전에 주가가 고점에 나올 때 한번 팔고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서 밀리면 또 다시 사고 할 수 있는 주식이다. 이거 전망이 되게 밝은 주식이에요. 전망은 밝으나 이제 내년 1월 달에 마지막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, 그 1월 1년 이후에 나오는 물량은 3개월, 6개월에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는 그 강력함이 떨어져요. 왜냐면은 그만큼 늦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최대주주이거나 이 회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짧게 그냥 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 물량이 아니고, 그래서 조금 더 성장성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주식. 다만 그런 걸 알고 하라. 마치겠습니다. 네, 자, 우리 부자 되자님 이종복 전문가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, 네. 또 특별히 아 뭐 1300만 들자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두 가지 전략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추가 매수 이후에 나오는 방법과 그리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서 나오는 방법,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이제 9시 반이 딱 됐는데